쌍용차가 18일 기업회 생절차의 신속하고 합리적 진행을 위해 조직 축소와 비용 절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은 유사 업무 기능 및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슬림화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한 기능의 개편, 조직 유연성 제고 및 판매 확대를 통한 기업의 계속가치 극대화 등을 주요 골자로 진행됐다. 이로써 기존의 부문 4본부 담당실의 구조가 임원 단위 조직을 25% 축소한 부문 3본부 담당실로 슬림화됐다. 쌍용차의 임원진 모두 보수삭감 및 복지성 처우 축소에 발벗고 나서 비용 절감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임원 직급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4%까지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출장비, 차량 지원비, 학자 보조금 등 각종 복지성 비용을 축소 및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동관리에는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 처리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을 통한 강력한 기업 회생 절차의 진행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조직 개편과 더불어 모든 임원진들이 솔선수범의 비용 절감 활동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조직 축소와 비용 절감은 쌍용차의 성공적인 기업 회생 절차를 위한 것으로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는 이달 초 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이 모든 사람이 쌍용차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만큼 생존을 위한 자구 의지와 노력을 입증해야 할 때라고 밝히는 등 쌍용차 회생을 위한 강력한 구조 조정을 강조해왔다.